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집니다. 아, 그거는 뭐, 그건 백발백중이니까. 그리고 쪼개져가지고 쪼면한 것들이 또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면 요걸 또 헐뜯어가며 하니까 또 무너지고, 뭐 이제 계속 무너집니다. 앞으로. 그 가루대포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딴 방법 없어요. 계속 요런 걸 하나 둘 풀어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계속 내줄 겁니다. 천 개고 만 개고 계속. 이제 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걸 받아가지고 계속 나가니까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저 나올 본문 강의가 이제 앞으로는 좀 질이 좀 틀리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고 하십시오. 공부 안 하면 답 없어요. 절대로 이제 요거 요새 이제 지금 공부라 하니까 막 쪼는 게 아니고. 잘 설명 이해되도록 해주니까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무언가를 내가 너무 이걸 들어보니까 와닿는 것이 뭐 전달하십시오. 너도 저 들어가봐라. 이 말 다 있더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하늘의 사자 일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대자연의 기운 에너지가 하느님이에요. 이게 천지 신명이고 하느님이고 천신이고 우리가 지금 오직 이러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천신. 그 안에 있는 세포가 내예요. 나도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신이 되는 거고 영혼기, 영혼신. 우리가 인육을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고 있을 때는 인신, 인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도 오지 않고 인육에도 들어오기 전에 대자연에 스스로 있을 때는 원소 에너지라 하는 거고 여기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희생을 하고 왔느냐. 이제 미래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오늘날까지 진화 발전시켰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온 상태고 이게서 희생이 엄청난 희생 속에서 오늘날을 일으킨 겁니다. 그 조직에 가진 있는 힘도 모든 이 지금 오늘날에 있는 것들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힘을 갖춘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진짜로 하늘의 일꾼들이 누구인지 내년부터 알게 될 기대가 있어요. 진짜로 하늘의 일꾼들 일할 사람들이 내가 이걸 오늘 아래켜 줄 테니까 지금까지 지식을 갖춘 사람들 50대 안팎의 이 사람들 베이비 부모 너희들 이 사람들이 미래의 불 너희들이 정도령, 너희들이 구세주, 이 지상에서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에요. 이 자들이 지금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너희들이 지식을 이 갖춘 것은 모든 백성의 피와 땀과 인류가 남기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날의 지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 해동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그 지식을 다 갖추게 해놓은 거예요. 이 자들이 일어날 때 진짜로 하느님의 일꾼들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선배들은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올 때까지 그게 너희들의 일이야.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우리가 이룬 걸 마지막에 이룬 너희들 거라고 전부 다 재산 사함을 하고 이게 너희 건 줄 알아요? 이건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었지만 이것 또한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의 피와 땀에 얼이 뭉쳐져서 오늘날을 빚어낸 겁니다. 이건 주인이 없어요. 이 힘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 힘을 쓸 자들이 누구냐? 홍익 인간들입니다.
홍이 인간들. 앞으로 미래를 열기 위해서 나오는 지식인들이 홍이 인간이고, 이분들이 지식을 다 갖춘 것이 도를 갖추었다 이 말이죠. 도. 내공을 갖춘 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식한 자가 지금 도를 깨친다. 무식한 자가 내공을 갖춘 지식인이 도를 깨치는 거예요. 이걸 이때까지 잘못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식한 자가 어떻게 인류를 이끌 것이며, 이 뭔가 판단을 이때까지 잘못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식인들이 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헤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 지식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홍익 이념을 가지고 홍익 인간으로 세상에 등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운용을 합니다. 그 길을 따라야만 하기 때가 있고, 이 일이 인자부터 2013년도부터 벌어지고, 이때 홍익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빛을 비춰줍니다. 홍익 이념 간단해요. 사람을 널리 일으켜라. 간단합니다. 이 이념이 아주 그 간명하다 이 말이죠. 에? 무식한 사람도 이해될 만큼 간명합니다. 사람을 널리 일으켜 해라. 너희들이 가진 지식은 인류가 낳은 것이고, 이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전부 다 피와 땀을 흘리느니라. 오늘날에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을 욕심을 내서는 되지 않느니, 오늘날의 지식인 너희들 아나르고 50대 안팎의 베이비 부모 시대에 너희들이 갖춘 지식은 인류의 노력 끝에 이뤄낸 모든 에너지니, 이걸 썰어 마신 자들은 스스로 일어나라. 너희들은 욕심을 내면 자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공인이 되고 공적으로 일을 하고 중도를 지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하나가 이 지상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성장을 했다 이 말이죠. 정도령이라는 것은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신령령자를 붙여줘서 정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성을 누가 정시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천하 무식한 생각을 해. 에? 너희들이 공인으로서 홍익 이념을 펼칠 때 너희들이 신령과 같은 거예요. 이제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도인이라는 생각 인자는 다 접어두고 너희들 실력으로 말을 한다. 지식을 갖춘 사람이 실력이 나오지, 무식한 사람은 주먹국으로 일을 해갖고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갖추는 데까지는 하지만 운용은 지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지금 있는 종단의 뭐 조직들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재산 사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싹 정리되니까 전부 다 깨집니다. 너희들 싸우고 있으면 다 깨져. 너희들한테 준 이 힘은 어떻게 여기서 빚을 내지 못하면 다 뺏기게 돼가 있습니다. 그 돈이 뺏겨도 이 안에 있지, 어디로 저쪽에 뭐 이게 지구 밖으로 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여 있어. 너희들 관리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그게 그 경제 돈이 어디 가고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건물도 지어놓은 대로 있으니까 쓰는 놈이 임자고, 돈도 쓰는 놈이 임자지 네가 가지고 있다고 임자가 아니에요. 이건 창고직이지. 이제 앞으로 돈의 주인이 누군지 나와요. 이 경제의 힘은 백성들이 주인이고, 이걸 운용하는 거는 지식인이 운용을 해서 빚을 낸다. 이 빛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이 이 공사 하느라고 하나님 또 참 애깨나 묻지. 인자 시작합니다. 기가 찬 일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앞으로 미래에 존경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 지금 이 우물 안에서 훌훌 털고 나오기 시작을 해. 응?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